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여러분들 설날에 연 날려보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설날에는 꼭 연을 많이 날렸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예전처럼 많이 안 날리는 것 같죠? 그래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요새는 그럼 뭘 날리면 좋을까? 요즘은 이제 연 대신에 드론을 날리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연에다가 드론을 달고 날리면 어떻게 될까? 다소 황당한 생각이죠? 이 연을 날려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연이 날려면 바람이 좀 필요합니다. 아니면은 연을 들고 달려! 열심히 뛰어서 하늘로도 띄워둔 돌조심! 다음에 실을 풀면 이제 연이 날잖아요. 계속 달려! 그래서 계속 달려! 궁금했어요. 과연 드론을 연에 붙여서 날리면 바람이 없어도 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선 아이디어는 이래요. 일단 드론을 연에 붙이면은 이 드론은 프로펠러가 돌면서 바람을 밑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바람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이 위가 막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연, 뭐 가오리연 이런 건안될것 같고 딱 생각해보니까 방패연이 요 가운데가 뚫려 있잖아요. 아, 그래서 방패연 가운데 뚫린 부분에 이 드론을 붙인 다음에 드론을 프로펠러를 돌려서 띄우면 얘가 방패연을 띄우는 거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하늘에 날면은 이제 실로 땡기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드론 연을 만들어보고 띄워보고 밖에서 날리는 것까지 해볼 건데요. 일단 오늘은 좀 만드는 거 위주로 찍고 두 번째 컨텐츠로 한번 밖에서 비행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은 방패연 만들기를 제가 주변에서 찾아봤더니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시켰습니다. 망할까봐 두개 시켰어요. 먼저 설명서를 또잘 읽어봐야겠죠. 어우, 뭐가 좀 복잡하네. 자, 일단은 여기 가운데, 방패연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 요 드론을 넣을 예정입니다. 드론을 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 드론 선택한 이유는, 프로펠러가 일단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 구멍 안에 쏙 들어가면서 좀이 뭐야 이거 이 뭐라 그러죠 이거 대? 이 대에다가 접착을 시켰을 때 프로펠러에 간섭을 주지 않을 만한 그런 드론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막혀가지고 있는 드론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거는 얘가 1셀 500mAh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추력으로 과연 이 연을 띄울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고민이긴 한데 일단은 그래도 H107 드론으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일단 연을 만들어 볼게요. 밑으로 나오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띄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이쪽에서 놓는 게 나을지, 이쪽에서 놓는 게 나으려나? 이쪽에서 놓으면은 이렇게 지금 얹혀지는 거죠. 그럼 이 상태로 묶어 보겠습니다. 일단 완성했고요. 얘가 이제 날면서 이 드론을 띄우면, 이 연을 띄우면 이 연에 있는 얼레로 이제 바람을 탁 타서 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일단 얘가 연을 띄울 수 있는지 그걸 테스트를 먼저 해봐야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문제가 연을 못 띄우고 있어요. 아, 이게 예상되는 문제였는데 얘가 생각보다 무겁네요, 연이. 만약에 이 연이 이렇게 띄워져 있는 상태에서 드론을 켜는 거는 좀 도움이 될것 같은데 바닥에서부터 띄우는 거는 상당히 좀큰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스타트라고 띄워보면 보시면 네, 안 됩니다. 아, 자, 아쉽게도 지금 실패를 했는데요. 실패 원인은 아주 간단하죠. 지금 이 H107이 만들어낸 양력이 이 연을 띄우기에는 좀 터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 요거를 제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요. 연을 작게 만들든지 아니면 큰 드론을 붙여야 되는데, 큰 드론을 붙이면 결국 이 가운데 원을 또 크게 뚫어야 되거든요. 아, 고민이 되네요.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바람이 없는 곳에서 드론으로 기연을 띄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날아가면은 얘가 이제 실로 조종하면 되니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촬영도 되고 막 항공 촬영도 하고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또 연 무게도 상당하고 이 종이랑 뱃살이랑 다 끼니까 무게도 좀 상당하고 좀 아쉽네요. 혹시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또 이제 3인치 FPV 드론 같은 경우는 모터가 좀 세잖아요. 아,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 도전하고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좀 댓글로 공유를 해 주시면 제가 또 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한번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드론 연 만들어서 날리기는 첫 번째 1차 시도는 실패지만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윙.